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V리그가 중단되어 있고 또 모든 팀들이 지금 선수들도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집에서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 박성균 코치를 통해서 한 다섯 가지 종류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우리 박성균 코치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히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니까 잘 해서 다시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체력에 문제점이 없도록 여러분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1, 2, 3, 4, 5를 10번, 9번, 8번, 이런 식으로 10개부터 3개까지 내려가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이니. 무릎 올려서 하이니를 오른쪽, 왼쪽이 하나에서 10개. 그 다음에 점프 스쿼트. 점프 스쿼트. 이것도 동일하게 10개. 그 다음에 점프 런지. 런지 포지션에서 점프, 런지. 그 다음에 원레그 점프 홀딩 해서 좌우 해서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테빌리티 플랭크. 엉덩이 고정하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똑같이 10개부터 3개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 운동입니다. 오늘은 3가지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3가지를 100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점핑 잭. 이렇게 100개 진행하시고 두 번째는 플랭크 포지션에서 발을 좌우로 왔다 갔다 동일하게 100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버피 올라오고 내려오고 옆모습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똑같이 100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가지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타바타 형태로 20초 동안 운동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 10초 휴식 이렇게 총 8라운드를 하는 게 1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플랭크. 몸을 최대한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20초 동안 홀딩, 10초 휴식, 20초 홀딩, 10초 휴식. 이 동작을 총 8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드 플랭크. 20초 운동, 10초 휴식, 20초 운동, 10초 휴식. 그래서 오른쪽 4번, 왼쪽 4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포인트 4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5cm 뛰고 20초 홀딩.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20초 홀딩, 10초 휴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 포지션에서 내려가서 20초 홀딩, 올라와서 10초 휴식, 또 내려가서 20초 홀딩, 10초 휴식. 다음 마지막으로 푸시업. 플랭크 포지션에서 터치 업 이런 식으로 똑같이 20초 운동, 10초 휴식 8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총 6가지의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6가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라운드 돌고 2라운드 돌고 3라운드 돌고 이런 식으로 총 5라운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디펜스 스쿼트. 체중을 60%, 40% 둔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10개 하시고 반대쪽 10개. 그 다음에 시드업.
올라와서 발등 터치. 발등 터치. 발등 터치. 이것도 10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푸쉬업.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10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버.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마운틴 클라이버도 10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런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레그레이즈. 손은 내 엉덩이 밑에다 대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똑같이 10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5라운드씩 돌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운동을 한 종목당 10초 동안 운동하고 20초 휴식, 10초 운동, 20초 휴식, 이렇게 총 5번씩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이드 점프. 하나, 둘. 1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고 20초 동안 휴식하고 다시 한 번 더 사이드 20초 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뒤로, 앞, 뒤, 앞, 뒤. 최대한 빠르게 10초 동안 운동하시고 20초 동안 휴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5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옆에 다시 돌아오고 앞에, 옆에 돌아오고. 네, 3포인트로 똑같이 10초 하시고 그 다음에 20초 휴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10초 동안 운동하고 20초 휴식. 총 5라운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의 운동을 진행할 건데, 이 5가지의 운동을 20개 이렇게 총 15분 동안 진행하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운동. 플랭크 포지션에서 숄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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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 고정하고 몸통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 익스텐션. 자, 엎드린 상태에서 팔 다리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하나에서 총 20개 하시면 돼요. 20개. 그 다음에 푸쉬업. 엉덩이에 힘주고. 네, 동일하게 20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업. 발 터치, 터치, 터치.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20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드 플랭크 로테이션 오른쪽 20개, 왼쪽 20개. 네, 이렇게 하셔서 5가지의 운동을 15분 동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오. 자, 오늘의 운동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의 운동을 진행하실 건데 5가지 동일하게 저번처럼 15분 동안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은 의자를 가지고 할 건데 첫 번째 운동 딥스.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첫 번째 운동 총 10개 해주시면 됩니다. 10개. 자, 두 번째는 다리를 올리고 런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발 바꿔서 동일하게 10개 10개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푸쉬업. 다리를 올려놓고 동일하게 푸쉬업 동일하게 숫자는 모두 10개씩 진행하시면 돼요. 10개. 오케이. 그 다음에 스텝 다운. 자, 의자에 올라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것도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한 발을 들고 천천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여기서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컨트롤 하고 컨트롤 하고 똑같이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Next Sport, nước đồng hành cùng thể thao Việt Nam trên khắp mọi chặng đường.